1,000일 폐간 투쟁 1,500일 거의 5년이죠. 우리 김명관 선생을 비롯한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들께 이 자리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조선일보 그렇습니다. 과거에 조선일보 잘못했다고 이 얘기들 많이 하죠. 일제 때부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제 때 잘못했더라도 지금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조선일보를 없애버리자는 얘기 안 하겠죠. 근데 조선일보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선민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 그런 신문이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조선일보를 없애버리자고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즘 조선일보가 하는지 뭡니까? 윤석열 김건희 빨개 정신이 없습니다. 김건희의 명품 뉴마를 볼카 공작이라고 앞장서고 북한의 공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김건희가 북한 간첩한테 뇌물을 받았다고 국내방내 떠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나가시는 시민들한테 조선일보를 함께 없어버리자고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500일 조선일보 투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아무런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저 쓰레기 조선일보를 반드시 주고받으러 오라 냅시다. 감사합니다.